저를 잘 몰라서 뭐가 들릴 수도 있어요.
선아님이 다른 ASMR에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시래요. 영광입니다. 언니는 어디에 갔어? 저 커온고요. 아빠 존댓말 할까요? 적어서 하죠. 네, 해서 설레는 반전대. 선아님 요즘 식물에 빠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죠. 식물에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식물을 한 150만원어치를 그게 비싼 식물이 있어요. 몬스테라 알보라고 되게 돌연변이로 자라가지고 잎 한 장당 막 5-60만원 하는 애거든요. 식물은 계속 자라니까 그거를 잘라서 팔 수가 있어. 그 하얀색 섞인 친구 식테크 식테크. 그래가지고 나중에 팔 수 있다는 생각에 와 조금 집도 잘했군요. 네 근데 사실 팔 것 같진 않고 그냥 자기 위안이죠. 이 정도 사는 건 괜찮다. 팔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 이거 본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본전 뽑으면 된다. 진짜 멋있다. 보이나?
그 다른 분이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좀 꾸며놔야겠다 하고 모던 하우스를 가가지고 아레카 야자를 샀죠. 네, 좀 큰 거 한 10만 원, 그 해초 바구니 그거까지 사느라고 한 1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아레카 야자 완전 싼 거거든요. 그래도 대품이었으니까. 어쨌든 진짜 좋아하나 보다. 식물 얘기하니까 말이 슬슬 나오네. 생방송에서도 제가 식물 얘기 가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에 생기가 돈다고. 진짜 그래. 근데 걔도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별로 안 쓰고 또 그 전에 영상 찍는다고 알로에를 큰 거 사놨었는데 그것도 진짜 한 6개월 동안 신경 안 썼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별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레카 야자가 살짝 끝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원래 평소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문득 보고서는 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고 검색하다가 그때 맞아 언니가 놀러 왔을 때 그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식물 빠진 두 달도 안 됐거든요. 언니가 그 아레카 야자를 보고 그냥 별 얘기는 안 했는데 있네 이쁘네 식물이 있네 맞아 식물이 있네 하고 그 뒤에 노란 걸 발견해서 언니가 가고 나서 그래서 한번 식물의 인내를 인식하고 그걸 언니가 나한테 인식을 시켜준 거지. 이 식물이 나한테 있다는 걸. 사무실에 놀러 왔을 때 당근마켓으로도 보고 맞아 당근마켓에 엄청 자주 봐요. 오늘도 가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이 근처 좀 보고 가. 근데 그런 뭔가 취미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사무실하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 아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언니가 바빠서 보드게임 저도 보드게임을 원래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집에도 보드게임이 근데 좀 그걸 잊고 살았었어. 잊고 살다가 언니가 다시 나한테 그걸 일깨워줬어. 보드게임을 언니가 나 일깨워줬어. 아, 맞아. DRX.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나 해도 매달리는 거야. 다 힘들 것 같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운동. 요즘에 등산도 좀 했어요. 등산. 저는 헬스를 끊어놓고 지금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아주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타고 30분, 사무실에서는 10분. 걸 좀 한 시간이면 네, 멀긴 한데 한 4년간 그렇게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다 보니까 이제 30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느낌. 그치. 근데 치킨을 들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저는 미드를 많이 보는데 미드는 시리즈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못 끝낸 것도 많고 한국 드라마는 중간 부분은 재밌는데 약간 끝에 가면서 좀 유죄질 때가 있어요. 마지막 회가 진짜 재미가 없구나. 맞아. 그래서 마지막 회 한 번 드라마도 꽤 있어요. 저도. 연애하는 드라마는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하기 전까지가 재밌고 연애를 시작하면 조금 건강하고 맞아. 근데 오히려 진짜 미드를 잘 못 봐요. 미드 외국 드라마를 잘 못 보는 게 한국어가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제 핸드폰을 하는데 그러면 나 모르잖아.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 근데 언니는 제가 그래요. 영어를 하잖아. 그래서 저도 영어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서. 아, 녹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건전지를 진짜 그거는 2시간에 한 번씩 갈아야 돼. 4개 들어갔는데 AA. 와, 그건 진짜 깜빡할. 나도 하나 사야겠다. 근데 저게 또 충전하는 게 좀 귀찮긴 하죠. 얼마나 걸려요, 완충? 시작했으니까 한 5시간? 4-5시간? 맞아. 근데 배터리 충전하는 게 귀찮긴 해.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한번 충전 안 해놓잖아. 그러면 이제 난리 나지. 이제 촬영 시작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없어 배터리가. 그럼 이제 한숨 나오지. 충전해놓고 또 몇 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는 되게 그걸로 그냥 당일 구했죠. 근데 이거는
심하거든요. 시간 약속 못 지키거나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어긋나거나 하면 진짜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그래서 아예 없는 게 낫구나. 뭔지 알 것 같나. 확실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네요. 그런 것 같긴 해. 그래서 진짜 시간을 못 지키면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과민성. 긴장하는 그런 공포. 진짜 그 순간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순간이고. 사무실 커튼인데 저기 여기 깔았어. 말아야겠네. 이제 저도 귤을 먹어볼까요? 네. 귤 먹는 타이밍이 달라. 선아랑은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이 되게 순수하고 맑은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돼지랑 살아서 그런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진짜 사람이 맑고. 근데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그 제일 놀랐던 거는 아 벌레? 벌레. 벌레 못 죽이고. 아 벌레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죽인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쵸.
확실히 좀 벌레에 대해서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냥 엄청 기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원래 내가 벌레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냥 다른 옆에서 친구들이 와 막 이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주택을 살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거지. 내가 벌레를 별로 안 싫어하는구나. 그냥 그럼 사슴벌레 막 이런 것도 걔네들은 곤충이잖아요. 좀 덜 그렇게 생겼으니까 걔들 막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설탕물? 아니 설탕물까지는 해줬고 걔네들 뭘 먹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물 정도 주고 뭐 어디 막 뒤집혀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먹을 때 안 좋네. 딱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뷔페 가요. 아 맞다 맞다. 이 영상 지금 찍는 날은 23일이거든요. 네, 올리는 건 30일.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네요. 그렇네요. 아, 저는 원래 그런 크리스마스나 그런 걸 잘 안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걸 가끔 챙기잖아요. 좀 많이 챙기게 된. 유튜브 하면서 할로윈도 챙기고 크리스마스도 챙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마시멜로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냥 녹이는 거야. 뭐야? 나 항상 뜯었어. 와, 이 위에다가 붙이면 되게 잘 붙어요. 와, 저는 항상 이거 뜯어서 썼거든요. 무조건 왠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잘 안 뜯어지지. 잘 기억이 안 나. 항상 당연하게 뜯는다고 생각했어. 네, 이제. 준비해놓은 마시멜로를 한번 구워먹어볼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그거 알아? 겉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먹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되려나? 하나만 꽂아요. 네.
말을 걸어오는 느낌인데. 맛있네. 제대로 해보겠어.
멋있다. 나는 스케이트도 못다. 나는 되게 운동을 잘 못하거든. 몸치거든. 몸치 엄청 심각해. 운동과 거리가 멀구나. 마시멜로 다른 거보다 좀 덜 단 것 같은데 그리고 맛이 조금 있다 향이 있어 맞아 다른 마시멜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원하는 소원 말하면서 네. 케이크 볼까요? 네. 말하면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나 맨날 생일 때 나 이럴 때 계속 한 세네 번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근데 그냥 얘기하자. 네. 2022년에 집을 지을 건데 사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2년에는 100만 돈 찍고 이제 직원 카메라랑 이제 편집해줄 수 있는 직원 한 명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 지금. 괜찮아. 같이 먹어. 같이. 같이는 배가 그래. 먹을 수 있어 언니? 어, 그 반 정도 먹을 수 있다.
사람 ASMR 주연 처음인데 화장 지우기 해서 근데 일상 채널에는 생얼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가지고 제가 그 선아랑 불빌라 간 적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것도 영상 편집을 못했어요. 귀찮았어.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선아는 자고 일어났을 때가 진짜 제일 이뻐요. 제일 정초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얼도 진짜 이쁘다는 걸 느꼈죠. 언니는 진짜 피부가 저는 느낀 게 좋다. 저는 사실 피부가 별로 안 좋거든요. 피부 좋은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뭔가 가입
시간 대박인데 두 시간 넘었는데 빨리 도미니언으로 가야 돼. 괜찮아 도미니언에도 시간은 괜찮아. 어차피 늦게까지 해야 돼서 저
그러니까 한 4시간만 자고 광고 영화 이번에 했는데 조금 이번 쉬는 동안 새로
선아와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끝나고 자야 되는데 선아는 아쉽게도 집에 가야 하네요. 저도 일을 해야. 저희는 보드게임 딱 두 번만 하고. 네, 오늘 멀리까지 와준 선아 양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준비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해야다가요. 네, 그럼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